드디어 두 번째 새끼들이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. 활발하게 움직이려고는 하는데 나오지는 않네. 그래서 그냥 움직여. 응. 하얀 게 나온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흰토끼가 나온다. 아, 흰토끼가 나온다. 그렇지. 이 앞으로 와. 그렇지 그렇지. 그걸 넘어가려나? 그 턱인데? 뛰어넘어갔다. 그걸로 넘어갔어? 넘어갔고 나머지는 하얀 토끼가 용감한 녀석이구나. 풀을 먹으려나? 풀을 먹으려나? 넘어갔으면 먹는 건데? 나머지 녀석들이 그냥 자라고 있네? 자라고 있네? 그러고 있어. 그냥 녀석들이 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. 1.3배란 말에 더 줌 기능을 이용할까요? 지금 2.5배로 당겼어요 화면을. 2.5배 당겨놨는데 녀석들이 잘하고 있어. 지금 검은 바탕이 3마리요 지금. 검은 바탕이 더 많아. 3마리고 하얀 건 밖으로 나갔고 지금 큰 놈 있는 데로 갔고 저 하얀 게 한 마리 보이죠? 흰 바탕에 검은 줄 그거 한 마리까지 해서 5마리요 5마리요 그렇지. 2.5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데 큰 게 아니고 주먹만 해요 아직. 저게 화면을 쳐다본다. 원형으로 해볼까? 1.0으로 표준으로. 요만해 요만해 요만해. 원래 표준으로 하면은 아이고 지방을 만하게 뭘 먹네? 아 먹는구나. 얘도 먹이를 먹네. 당겨볼까? 아, 얘도 풀을 먹는구나. 아, 먹는 거야, 이것도. 지금 2.5배로 줌 기능을 이용했어요. 이놈들 먹이 활동을 하는구나. 먹는구나. 그 녀석이 하얀 거, 금방 나갔던 녀석이 그 또래요. 그 또래들이니까. 아, 먹이를 먹는구나, 애들도. 비로소. 먹이를 줘야겠구나, 애들도, 이제. 뭐야, 그. 알파파를 싱싱한 걸 줘야겠네, 연한 거를. 아까 뜯어온 걸 줘야겠구나. 알파파를 가져왔어요. 녀석들이 먹으라고 던져줘야지. 싱싱한 거를. 애들도 먹어. 근데 얘는 토끼들은 웃겨. 어미들이 이 새끼들이 먹는 걸 보면 양보를 안 해요. 개 같은 경우는 왜 먹이를 그 밥통에 있는 거를 먹으면은 어미가 배가 쫄쫄 굶어도 새끼가 다 먹을 때까지 그 양보를 하는데 토끼는 안 그래요. 풀을 주면 다 와서 먹어버려. 어미가 되게 웃겨 놈들이야. 양보를 하는 게 없어. 그냥 먹어버려. 아 오늘 그 얘가 태어나서 풀 먹는 걸 처음 봤네요. 얘들도 이제 먹는 거예요. 오늘 처음 먹는 게 처음이요. 그 전에 그 낮에도 와서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녁에 지금 이제 풀 먹으려고 신용을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저 보금자리란 말이요. 저기다가 밀어서 넣어줘야겠어. 이놈들 먹을 수 있게. 폴짝폴짝 뛰어다니네. 신기한 놈들이네. 지금 이놈들은 이제 큰 놈들을 먼저 준 거요. 얘들 먼저 안 주면은 다 뺏어 먹어. 여기 와서 이놈들 준 걸 차지를 못하게끔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여가 좀 낮아요. 한 6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어 들어가듯 들어가서 저 안에다 넣어주도록 할게요. 촬영 불가라 이렇게 써요. 그냥 기어 들어가서
토끼 집인데까지 넣어준 거요. 이러면 이제 입이 다니까 먹는 거죠, 이제. 이래서 먹으면 더 좋고,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, 지금 이거는 알파파가 더 연한 거란 말이에요. 새끼 주려고 가져왔는데, 이 녀석들이 달려들어가지고, 안줄 수가 없었어, 지금요. 정신없이 먹잖아, 지금. 어우, 날강도 같은 덜. 얘들이 그래요. 얘 가운데, 저건 어미고, 양쪽에 이제 새끼들인데, 양보라는 게 없어. 그냥 돼지같이 먹어, 그냥. 토끼는 이런 부분이 있네, 또. 참나. 그래도 먹는 걸 봤으니까, 새끼들이 이제 태어난 지 20여일 만에, 어제 저녁에 그래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오늘은 결국은 이제 풀까지 먹는 걸 봤어요. 참 신기하네, 이게. 그 원래 어릴 때, 초등학교 다닐 때, 토끼들 많이 기르고 싶어 하잖아요. 근데, 아버지가 못 기르게 한 거예요, 토끼를. 무조건 안 된다네고. 이유가 그랬어요. 토끼 세 마리 기르려면 염소를 한 마리 기를 것이고, 염소 두 마리 기를 것 같으면 소를 기르라 이거요. 왜냐?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. 애들 쪽에 기르고 싶어도 처음에 며칠이 한다지만 결국 안 하잖아 또. 그러면 어른들이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한 거였어요. 근데 지금 길러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. 아, 그랬었구나. 귀찮아, 이거. 길러보면. 재미는 있는데, 신기하긴 하는데, 귀찮아.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꼭 먹이를 구해가지고 와야 돼가지고, 지금이야 먹이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데, 어떨 때 보면은 일하기도 바쁜 판에, 토끼 밥도 해오려면 아주 귀찮아요. 농장까지 다 왔다가도, 아참, 토끼 밥안 갔지 하고 다시 가서 뜯어올 때도 있고, 이렇게 먹는 것만 봤을 때는 귀엽고 재밌죠. 세상 뭐, 구경거리긴 한데, 꼭 그렇더라고. 토끼 밥을 아까 많이 뜯어왔어요. 보여드릴까요, 한번? 아, 이거 이제 문을 닫고, 지금 이 녀석들이 나오기 때문에, 장가야 돼요, 이렇게. 그렇지 않으면, 도망가요. 아까 이만치 뜯어왔어요. 이거 가져도 한 일주일은 먹어요. 근데 이거는 현재 건초 건초 말렸다가 겨울 먹이로 둬야 돼요. 이제 허업 좀 해놨다가 지금 풀 중에 최고가 알파파거든요. 이게 목초인데 지금 다 이건 목초예요. 목초 도로변에 경사변에다 다 이런 거 심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비워왔는데.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말려놨다가 먹이고 계속 이제 마치 뜯어와야 매일같이 겨울 먹이로 쓰려고요. 겨울엔 다 죽은 풀이나 볏짚 먹여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가끔 먹이려면 이제 요즘에 모아놔야 돼요. 납득이 되셨나요?